안녕하세요. MD 쿠엘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진심인 셰헤라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월간 코너 About Music 시간입니다. 첫 영상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 K-POP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의 주제에 맞는 음악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음악을 좀 장르별로 나눠서 세밀하게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앞선 곡들로 이미 오늘의 주제를 파악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마이애미 베이스입니다. 요즘 K-POP 시장이 심상치 않죠. 해외 스튜디오에 믹싱, 마스터링을 전부 맡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미 출신의 프로듀서를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퀄리티를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장르 또한 글로벌한 범위, 정말 다양한 장르를 K-POP과 접목시켜서 녹여내려는 시도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베이스 역시 해외에서는 인기를 많이 끌었던 장르이고요. 오늘은 장르의 시작점부터 K-POP에 접목되기까지 대표곡들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음악을 듣기 전에 마이애미 베이스의 특징을 한번 원포인트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애미 베이스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전성기를 이뤘던 힙합의 하위 장르이고요. 발생지가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남부 힙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무거운 베이스, 그리고 힙합치고는 빠른 BPM의 댄스 템포, TR808 특유의 가벼운 드럼과 뿅뿅거리는 사운드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묵직한 베이스를 포인트로 가벼운 드럼 비트 사운드를 같이 녹여낸 곡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곡을 계속 이렇게 쿵쿵 거리는 강렬한 베이스가 뒤를 받쳐주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비트들은 빠르고 섬세하게 좌우 좀 스테레오 특성을 많이 가지면서 툭툭 쳐주는 느낌이 나고요. 그 두 가지 비트의 어떤 느낌 대비가 잘 담긴 곡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템포를 보면요, 일반적인 힙합은 보통 50에서 110bpm 정도의 템포를 가집니다. 하지만 마이애미 베이스의 경우에 1980년도에 등장했던 일렉트로 펑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랩보다는 댄스나 파티 위주에 사용되다 보니까 주로 120에서 130bpm 이상의 좀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로랜드 TR808, 마이애미 베이스의 핵심 장치인데요. 우선 TR808이 어떤 악기인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툭툭 치듯이 펀치감은 있지만 경쾌한 드럼이 있고요. 그리고 티스푼을 부딪히는 것 같은 이런 뭔가 FX 특수 효과 같은 소리도 나고요. 그 다음에 묵직한 베이스 소리까지. 요 세 가지가 로랜드 808에서 마이애미 베이스에 접목되는 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TR808만의 특징을 좀 살려서 적당한 그루브의 베이스,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고 좀 타격감이 있는, 다이나믹하고 펀치감은 좋지만 너무 무겁거나 처지지 않는 경쾌한 어떤 드럼 사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장르가 바로 마이애미 베이스입니다. 여기까지 특성을 한번 가볍게 살펴본 시점에서 도입 때 들었던 음악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808만의 향기가 느껴지셨나요? K-POP에서는 사실 여러 장르의 장점을 함께 섞어서 쓰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매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마이애미 베이스의 변형판인 애틀란타 베이스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리퀴드 드럼이나 플러그앤비 같이 좀 다양한 장르의 어떤 음악을 섞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장르의 특성을 온전하게 느끼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TR808 사운드도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이 부분의 이 음이 딱 808이다 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르 본연의 음악으로 돌아가서 이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장르를 세상에 좀 널리 퍼지게 만들고 알려주었던 근본 있는 대표곡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ent to Miami, couldn't believe my eyes. This famous West don't wanted me to try. If you don't know how to do it, here's what you must do. Just listen up close, I'll explain to you.확실히 최근의 K-POP보다는 좀 단조롭고 옛것의 느낌을 주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죠. 이전에는 출시했을 때 마이애미 베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31위에 머물렀어요. 그만큼 해당 시기에는 동부와 서부 힙합이 워낙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였고요. 오히려 마이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틱톡 챌린지를 통해서 곡 발매 25년 만에 빌보드 최고 기록을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최근에 틱톡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옛날에 쓰였던 장르들이 스패드업이나 스패드다운 혹은 다양한 리믹스, 리버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어떤 유행에 재편성하기도 하는데요.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마이애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돌기보다는 좀 빠른 주기로 자주 접할 수 있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비단 최근의 아이돌 음악뿐만 아니라 옛날에 출시했던 음악에서도 마이애미 베이스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듀스의 약한 남자 93년도 발매곡이고요. 솔리드의 끼리끼리 97년도 발매곡, 스티븐 유 유승준의 가위, DJ DOC의 슈퍼맨에 비해 약간 한국에서도 힙합이라는 게 조금 유행하고 대중화될 시기에도 이미 마이애미 베이스는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옛날의 활용법과 요즘 어떤 아이돌 음악에서 활용법이 얼마나 다른지 곡을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믹싱의 퀄리티나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들으실 때 어떤 비트감 그리고 메인이 되는 템포 위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음악과 요즘 음악의 어떤 그런 사운드와 다양한 해석의 차이가 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맥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마이애미 베이스가 형성해주는 기본적인 리듬감이 워낙 활용도도 좋고 베이직하기 때문에 그 공통분모를 찾아가면 쉽게 아, 이 음악도 마이애미 베이스를 사용했구나를 알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마이애미 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최신 곡들을 비교해도 어떤 장르를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좀 재미있게 느껴볼 수 있거든요. 프로미스나인은 현대적인 음악에 마이애미 베이스를 적절히 얹어서 표현해낸 느낌이고요. 반대로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애미 베이스 자체를 약간은 새롭게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중들한테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장르를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좀 쉽게 접근하게끔 만들어준 거는 뉴진스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르쳐줄게. 아무래도 뉴진스 하우스윗을 마쳤던 프로듀서 250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250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뽕이라는 장르를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음악으로 변모시켜서 현대음을 휩쓸어버린 전적이 있거든요. 올해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음악은 절대 혼자서 만들 수 없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2022년 제가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 같고 그만큼 장르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장르를 어떻게 접근했을 때 흡수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남들보다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하우스윗이 어쨌든 한국에서 마이애미 베이스를 좀 대표하는 음악으로 좀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바웃 뮤직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마이애미 비스 상당히 매력적인 장르죠. 특히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봄부터 약간 여름이 끝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좀 끝나가는 늦여름까지 좀 마이애미 베이스 장르를 활용한 음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과거에 한국에서는 마이애미 베이스가 주로 힙합의 대명사 혹은 남자 그룹의 전유물 같은 장르로 소화가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보이그룹보다는 걸그룹,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들이 마이애미 베이스를 활용한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남자 그룹은 조금 더 군무 형식으로 더 비트감이 강한 음악을 재생을 하거나 혹은 약간 청량한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귀여운 포지션이 빠지고 아예 청량 청순하거나 섹시하고 에너제틱한 그런 두 가지 컨셉으로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힙한 포인트도 살리면서 그리고 적당한 귀여움과 템포감도 같이 가질 수 있어서 마이애미 베이스가 좀 걸그룹한테 되게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쾌한 리듬감 자체가 틱톡이나 릴스에서 활용되기도 정말 좋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걸그룹에서 더 많은 마이애미 베이스를 활용하는 시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마이애미 베이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어폰, 헤드폰 종합 플랫폼이기 때문에 장르에 어울리는 제품의 추천 그리고 그 해당 제품의 특별 할인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어폰, 헤드폰 각각 유무선으로 총 4가지 종류의 제품을 추천드릴 텐데요. 우선 유선 이어폰은 메이크4입니다. 극저음에서 저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베이스 표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마이애미 베이스 특유의 좀 묵직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길게 치지 않는 그 적절한 무게감의 극저역, 낮은 대역대의 울림을 잘 표현해줬고요. 음의 압력이 대체로 단단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적절하게 퍼지는 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성 역시 마이애미 베이스 특유의 약간 경쾌하고 그리고 걸그룹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 두 가지가 합쳐진 특성을 잘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트리플 S라는 그룹이 내적 댄스를 들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무선 이어폰입니다. 멜로매니아의 M100을 골라봤고요. 투명하고 깨끗한 음색이 TR808 특유의 공기감 있는 드럼의 사운드를 잘 살려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음의 양감이 과하지 않으면서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베이스 특유의 흥은 살려주면서도 곡 전반의 무게감을 낮추거나 좀 질질 끌리는 느낌은 전혀 주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흥은 충분히 재현되는 그런 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베이스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K-POP에서 여자 아이돌 음악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멜로매니아 M100 같은 경우에는 코드리스 전체를 통틀어서도 여성 보컬을 가장 맑고 깨끗하게 표현해주는 편이에요. 특히 이 맑은 약간 순수한 보컬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뉴진스의 하우스윗을 들었을 때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유선 헤드폰은 JT1을 골랐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모델인데 포터블 구동까지 씌워요. 가볍게 구매해서 헤드폰으로 이 장르를 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라인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추천드리게 되었고요. 무겁지 않은 저음의 펀칭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자 아이돌 전체적인 음악이랑 다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보컬이 이 제품은 좀 강하고 쨍하게 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뭔가 보컬 중심의 음악에서는 살짝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K-POP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려한 비트가 많이 추가 되고 있고 특히나 마이애미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강한 저음, 타격감 있는 드럼 그 외에도 다양한 전자음들이 섞이면서 보컬과 배경음의 분리도가 좀 떨어지면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JT1은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보컬과 배경음을 잘 분리시켜서 들려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컬 급락 파트를 소위 말해서 가장 급락을 느끼게 만들어준 그런 헤드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비트감이 많은 와중에 보컬이 등장하는 그 대비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프로미스 나인의 슈퍼소닉 들을 때 특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무선 헤드폰으로 MU7을 골라봤습니다. 마이애미 베이스의 기반의 음악들이 펀칭감 그리고 경쾌함 두 가지를 같이 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적당한 양감 그리고 적당한 잔향감 두 가지 특성을 고루 잘 살려줘야 되거든요. 블루투스 헤드폰에서는 사실 잔향감이 적절한 헤드폰을 찾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MU7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스피커를 만들던 브랜드에서 제조한 헤드폰이라서 그런지 특유의 좀 부드럽고 매끄러운 공간감 이런 울림을 연출해주는 걸로 유명한 헤드폰이었거든요. 마이애미
베이스 음악을 처음에 제가 이제 선택을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모델이기도 하고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도 가장 좀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모델입니다. 물론 훨씬 비싼 상급기로 들으면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가격을 감안했을 때 뮤세븐 정도면 충분히 이 장르를 듣기에 합리적인 헤드폰이라고 느껴졌어요. 적절한 템포감, 몽환적인 배경, 여성 보컬의 매끄러운 표현 등 다양한 특성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르세라핌의 스마트 마이애미 베이스 리믹스 버전을 들었을 때 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상 4가지 제품들을 평소보다 큰 할인가 이벤트로 준비해봤습니다. 기존에 없던 포맷의 영상인데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는 시청자분들은 사실 음악과 음향 두 가지를 모두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준비한 플랫폼이니까 부디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대본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MDGG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